달래줘. 뭘 달래? 맛있는 거 달래? 그러면 달래 오이 무침이지. 미숙인의 부엌은 미숙해도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멋있게 되지. 봄에 나오는 이 달래는 원기회복의 자양강장에 봄 기운이 그동안 겨울 때문에 이렇게 싹 가라앉았던 거를 달래가 몸을 싹 달래면서 달래줘! 이 아빠가 또 오이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달래 오이 무침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이는 원래는 청오이라는 게 있어.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짜장면을 올리는 건 청오이라고 그래. 청오이는 속에 이렇게 파라면서 그게 더 좋은데 없으면 백오이. 백오이 그냥 쓰는 거야. 백오이 썰어가지고 달래랑 무칠 건데 살짝 원래는 사람들이 절이거든? 근데 엄마는 그냥 안 절이고 그냥 즉석에서 먹는 거니까 안 절이려고 이렇게 오이를 썰어준다. 아, 오이 향도 너무 좋잖아. 이렇게 여기도 짜나 하나. 맛있다. 오이가 너무 달아. 엄마는 원래 오이 좋아했지? 원래 좋아했는데 임신하고부터 오이가 제일 싫었어. 딴 건 아무것도 안 괜찮은데 근데 아들이 오이를 싫다고 그러는 거야. 태어나서 그래서 야 희한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 여기다 이제 양념장을 할 건데 간장 한 스푼만 살짝만 넣을게. 이게 이제 맛간장이야. 여기다가 참치액젓. 이거는 참치액 하나 한 반 정도만 넣을게. 매실액을 살짝 달콤한 맛을 봄에 매실액 한 한 숟갈만 이렇게 살짝 새콤달콤하게 해야 되니까 매실액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두 숟갈, 한 숟갈, 두 숟갈 이렇게 넣어준다. 그 다음에 마늘을 이만큼만 넣을게요. 설탕을 반 숟갈 넣어주고 이제 참기름을 해야 돼. 이거는 달래줘야 돼. 고소하게. 참기름 하나 요 정도. 두 개 좀 안 되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넣어주면 진짜 맛있어. 깨소금도 좀 넣어줄게요. 장갑으로 묻히 손으로 그냥 손으로 묻히면 혼나요. 자체 PPL이에요. 상시 판매하고 있어요? 그치. 한 장만 끼면 되겠지요, 뭐. 달래라는 게 불면증하고 신경안정에 되게 좋아. 그래서 우울증 생기고 막 그러잖아, 요즘에 사람들이. 엄마도 왜 소통방송 하잖아. 근데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아. 아, 참, 달래 다듬을 때, 동영아, 요 끝에, 요렇게, 요런 게 있어. 끝에 이렇게 뭐 까만 거 있으면 이걸 다 잘라내야 돼. 지금 하나가 남았네. 그리고 씻을 때 잘 씻은 다음에 끝에 검정 거를 이렇게 다 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한 3등분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잘라가지고 무치면 맛있어. 근데 이거를 먼저 무칠 때 오이를 먼저 무쳐줄게. 오이를 먼저 무쳐야 달래가 막 뭉그러지지가 않아. 자, 이렇게 해갖고 오이는 절여서 무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금방 먹을 거라서 관계없어. 이렇게 바닥바닥 이렇게 묻혀주는 거야. 오, 맛있게 생겼다. 근데 오이 같은 거 집에 언제든지 있으니까 달래도 싸. 어디 봐. 진짜 맛있다, 야. 이제 달래를 집어넣어. 달래를 넣어. 넣고 나서. 진짜 맛있겠다. 입맛 살겠다, 이거. 이렇게 입맛 살 정도가 아니지. 여따 그냥 밥 넣고. 그냥 비비면. 아우, 그냥 깨지, 끝이다, 씨. 뜨거운 밥 해놨어, 조밥. 이건 살살살 달래는 달래줘서 무쳐야 달래야. 왜냐면 뭉그러지니까 살살살 오이랑 살살살 다뤄주는 거야. 얘는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 다뤄줘야 돼. 그래야 맛있어. 아우,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 된 다음에 통깨만 더 뿌려주면 끝이야.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또 통깨가 고소한 맛이 잡아주면서 오이가 아삭한 맛을 잡아주면서 그냥 밥에도 올려먹고 고구마 먹으면서도 먹어도 되고 반찬으로 봄에 기운을 주고 불면증에 좋고 원기회복에 좋으니까 무조건 봄에는 달래를 먹어주세요. 이야, 진짜 맛있겠다. 오늘 돌돌돌돌해서 오이랑 야, 향이 끝내준다. 야, 참기름 한 방울 마지막 떨어뜨려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조금만 됐어. 담아줄게. 자, 엄마가 만들어준 달래 오이무침 완성! 달래
달래줘 내 마음을 뭘로 달랠까? 달래무침으로 달래줘 달래. 아들이 잘 먹어줘야 될 텐데.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근데 요는 취향대로 더 아, 달콤하게 해서. 먹어도 되는데 엄마는 그냥 달래 향을 살렸어. 우와, 밥 한 술. 왜 눈가를 왔다 갔다 할까요? 들기름 뿌려. 아들은 참기름보다 들기름을 좋아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각자의 개인 취향이에요. 많이 뿌려. 엄마 스타일대로 뿌려. 네. 오케이. 나는 이게 느끼한 걸 좋아해. 아, 그러니까 참기름은 고소하게, 들기름은 참기름은 더 깔끔하잖아. 응, 먹어볼게. 달래랑 함께. 어떤가? 역시 들기름 이거야? 났다. 들기름 나. 야, 진짜 들기름으로 할 거래. 그건 자기 취향이야. 이거 그지? 그래, 맛있잖아. 들기름이나 우리 집은. 근데 들기름 취향은 싫어해. 네. 그래서? 우와. 진짜 맛있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밥에다가 이렇게. 진짜. 역시 들기름이야. 고구마 먹으면서 먹어도 너무 좋고. 밥 넣고 비염 끝이야. 그래. 뭐? 너 여러분. 간호. 뭐 이렇게 밥이 이게 안 섞여 얘. 아, 이게 조밥이라 해. 조밥이야. 조를 넣었어. 이렇게 비벼가지고. 와, 대박. 됐어. 먹어, 먹어, 먹어. 엄마 먹니? 엄마도. 와. 이게 융화롭더라. 어떻게 융화롭냐? 오이의 그 아삭아삭한 식감과 달래 이 향과 야. 달래가 엄마 아주 보들보들하니. 오이를 어떻게 이렇게 넣었을까? 진짜? 달래 오이 무침을 저희가 만들어봤는데 밥까지 넣으면 비빔밥이다. 한번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드세요. 우리 시마님들 빨리 먹어. 기운이 난다. 이게 달래 효능이 원기 회복, 신경 안정, 우울증에 좋으니까, 불면증에도 좋으니까 봄에 잠이 안 오고 너무 기분이 우울하다? 달래 드세요. 내 몸을 달래 주세요. 우울 없애주세요. 기분 업되게 해주세요. 어차피 사는 인생 힘차게 살아야 말지. 3월에 이 봄에 달래 오이무침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웃음으로 네. 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네. 우리 미숙한 부업은 항상 우리 수관님들과 함께 네. 우리 아들과 함께 너무 좋습니다. 또 행복을 늘 누립시다. 저희는 끝까지 또 재밌는 컨텐츠를 위해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과 미숙한 부업을 위하여 예요. 감사합니다. 미숙인의 부업은 미숙해도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멋있게 되지 구독해.